망치로 무쇠를 다스려온 시간 100년. 대장장이의 담금질로 호비가 뚝딱 완성됩니다. 3대를 이어온 양조장은 건물도 그대로, 술 담그는 방식도 그대로 변함없는 맛을 지키고 있습니다. 1911년에 문을 연 순댓집까지 세월 속에 더욱 빛나는 논산의 100년 명가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볕이 좋은 곳, 충남 논산시 양촌면입니다. 막걸리 냄새 나는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논산에서 100년째 이어온 양조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역사가 한 100여 년 되고요. 제가 3대째 지금 이어받아서 그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100년 된 양조장의 건물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와. 요 건물은 1931년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막걸리를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한 구조로 목조 건물로 건축을 한 건물입니다. 아니, 1931년이면 선생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에이, 그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 저 위를 한번 봐보시죠. 건물을 지탱하는 섯가래의 상량문에 양조장 건립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연호가 이제 소화로 되어 있어서 소화 6년 신미 6월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역사는 아주 정확합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이전인 1923년부터 간의 주조를 했다고 하니까 100년의 시간이 흐른 셈인데요. 술맛은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영국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체험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선생님. 그 막걸리 매력에 도취되어 한국의 여성과 결혼했대요. 아, 그렇습니다. 한국의 여성과 결혼했다고 저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양조장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보물이 있는데 바로 우물입니다. 지금은 물의 수위가 낮아져 잘 보이지 않지만 아직도 막걸리에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맛은 사실은 물에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수는 물이 상당히 부드럽고. 아, 논산이 또 쌀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좋은 쌀 또 좋은 물로 만드니까 예. 아우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양천은 더 청정지역입니다. 아. 예.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술밥을 찌는데요. 기계로 곱게 분쇄해 식히면 맛있는 술의 원료가 됩니다. 맛이 아주 구수할 겁니다. 예. 선생님 뭔가 떡 같아요. 떡 같지요. 떡에 예. 같은 콩고물 같아요, 예. 진짜.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예. 약간의 단맛도 있는데요. 예. 아니, 이게 막걸리의 재료라고요? 예, 이 막걸리 주 원료입니다. 분쇄한 술밥은 자루에 담아 발효실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직접 만든 누룩으로 발효시킨 밑술에 술밥을 넣고 섞어줍니다. 밑술을 만들어가지고 그 밑술이 숙성이 다 됐을 때 물과 술밥을 다시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온도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시간 체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밑술이 잘 돼야 막걸리 맛이 좋게 되는 거예요. 밑술에서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면 술이 알맞게 익고 있다는 건데요. 마치 탄산수 같은 소리가 귀를 간지럽힙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예. 약간 수도꼭지에 예. 물 약하게 틀어놓은 그런 예. 소리 같아요. 예, 향도 좀 맡아보세요. 와, 취하겠는데? 오, 선생님, 근데 예. 약간 새콤한, 좀 달콤한 과일 향이 나요. 아, 과일 향이 나야 정상적으로 술이 그만큼 발효가 잘 됐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발효가 잘 됐다고 하시니까 이거 한 국잣, 한 주전자 탁 떠서 마시고 싶네요. 종류에 따라 5일에서 15일까지 걸리는 이곳의 막걸리, 그 맛을 확인해봅니다. 엄청 깔끔해요. 한 모금 입에 머금었을 때 혀에 톡톡 쏘는 그 청량함이 조금 있으면서도 그 단맛이 인공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적당한 단맛 사이에 예. 목 넘김이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100년을 이어올 만한 그
이유가 있네요. 아, 그러셔요? 너무 맛있는데요? 네. 오래된 술 항아리며 예전에 쓰이던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은 공간. 우리 술의 명맥을 잇는다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연세 드시고한 분들이 농주로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젊은 층에서 관심을 많이 갖다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4대, 5대까지 가겠죠, 양조장이? 당연히 가야죠. 우리 지역,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4대, 5대, 6대 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 저도 4대, 5대, 6대 거듭되는 동안 막걸리 많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문을 연 지 100년이 넘었다는 연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정감 가는 물건들이 눈길을 끌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데요. 한참 시장 구경을 하다 보니 어디선가 특별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 요즘 좀처럼 보기 힘든 대장간이 시장 한 곳에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장간이네. 화로에서 나온 쇠덩이는 장인의 야무진 손길을 거치며 온갖 종류의 농기구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와, 아니, 오, 이런 쇠 두들기는 소리 듣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저 어떻게 보면 신선하죠? 이곳은 중국산의 공세 속에서도 뚝심 있게 삼대를 이어온 대장간입니다. 지금 현재 110년째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3대. 3대에 걸친 비법 그대로 만들어진 농기구들. 그 중에서도 유성배 씨가 가장 애착을 갖는 농기구는 따로 있습니다. 긁는 거. 여기 불에 13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게 손이 제일 많이 가요. 유성배 씨 아버지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호미는 단단하고 품질이 좋아 손님들로부터 인정받은 명품이라고 합니다. 이걸 혼자 모양도 어떻게 재단도 한번 해보고 때려보기도 해서 결국은 이 모양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아버님의 오랜 고민과 또 그 작업 끝에 탄생한 홈인 거네요? 그렇죠. 저희 대장간만 있는 거고요. 다른 전국 어딜 가셔도 이 제품은 없어요. 이곳의 농기구를 한번 써본 사람들은 꼭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게 아직도 있다는 게 신기하죠. 놀랐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러지 앞으로 여기 와서 사야 되겠다. 쇠는 막 두들려야지 이게 담금질 되면서 강해지거든. 오래 쓰고. 뜨거운 화로와 단단한 모루를 오가며 오늘도 쇠를 두드리는 유성배 씨. 매 순간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데요. 최근엔 조카가 대를 이어받겠다고 해서 더욱 힘이 난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 내 손에 망치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행복한 건 저희 4대가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어? 지금 4대까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저도 저희 엄마 그리고 저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와가지고 3대가 호미도 사고 낫도 사고 또 칼도 사고 그래야겠어요. 그때까지 쭉 지켜주셔야 돼요. 대장간 아직도 50년은 더 해야 됩니다. 이번엔 논산의 100년 맛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집이 또 100년이 된 순대집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100년이 뭐예요? 활짝 넘었어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랑받은 주인공은 바로 피순대입니다. 1911년부터 지금 사장님의 할머니가 문을 열었고 4대째 그 맛을 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먹던 순대랑 좀 달라요. 당면도 없고요. 많이 다르죠. 겉에 창은 순대 창이고 돼지 피로 만든 게 이게 그야말로 우리나라 고유의 순대예요. 뭐야? 부드럽고 촉촉한데 파가 대파가 쏙쏙쏙쏙 박혀 있거든요. 이 파의 그 은은한 향도 싹 퍼지면서 감탄사가 계속 나와요. 와. 이 오리지널 창에다 오리지널 피만 넣어가지고 하는 데는 연산이 좀 많이 소문이 나 있어요. 소문난 메뉴 또 한 가지는 순대국밥인데요.
밥에 표순대 올려주고 고기와 뽀얀 육수까지 부어준 다음 팔팔 끓이면 순대국밥이 완성됩니다. 와, 너무 좋다. 와, 이건 진짜 보약 한 그릇 같아요. 육수가 목에 넘어갈 때도 끌떡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끓이셔서 그런지 약간 부드러우면서 살짝 걸쭉하게 넘어가요. 육수 맛이 맛있죠? 너무 진해요. 진짜 깊어요. 24시간 내내 쉼없이 돼지뼈를 우려내 육수를 끓이니 맛이 진할 수밖에 없고요. 순대국밥을 맛있게 먹는 또 하나의 꿀팁, 바로 양념장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이 파하고 고춧가루하고 해서 만드는 양념이에요. 이것만의 비법 양념장을 국물에 넣어 저어준 다음 한입 크게 맛을 봅니다. 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 양념장의 맛이랑 같이 들어오니까요. 입안에 그 가득 퍼지는 고소함과 담백함이 와, 진짜 이 집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뭐 이 집만 매력이 아니고 그 하여튼 뭐 맛있다고 이 집만의 해요. 매력이죠. 손님들이 맛있다고 그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담아온 한국인의 소울푸드 국밥. 오랜 명성만큼이나 힘이 나고 든든한 한 그릇의 보약입니다. 오늘 논산에서 이 100여 년 된 오랜 전통을 지키는 곳을 둘러봤는데 저는 오늘 전통적인 거를 맛보고 또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네. 이 전통 오래오래 이어가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객을 위해서 하여튼 이 맛 잊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전통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장인 정신으로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들은 지금의 논산을 만든 역사이자 논산의 미래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들이 피워낼 또 다른 100년의 꿈도 응원합니다. 하하, 2023년도 건강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담배? 너무 힘들어, 자신 없어요. 아, 술! 사회활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 힘들어, 힘들어. 어우, 너무 힘들어. 뭐가 좋을까? 아하. 맞다! 제철 음식이 있었네요. 저와 함께 제철 음식 드시러 바로 가시죠. 겨울과 봄 사이 환절기를 앞둔 지금 나른해진 몸과 마음에 생기와 활력을 팍팍 불어주는 음식이 있었으니 바다의 품은 호막과 고소한 시래기 요리 만나 지금 떠나봅니다. 딱 이맘때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제철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겨울철 건강 밥상의 주인공은 바로 바다향 진하게 품은 꼬막입니다. 꼬막 맛이 어떤가요? 달면서 너무 맛있어요. 말이 안 나와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끝내줘야죠. 사장님,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예. 여기 손님들이 예. 사장님 때 꼬막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재료가 좋은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100% 벌교산 생꼬막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100% 벌교 생꼬막이군요. 예, 예. 예. 이게 무쳐먹고 찢어먹고 예, 비벼먹고 드시기도 한데 예, 하, 이거 메뉴를 따로따로 시켜야 되나요?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집은 한 상에 다 처리집니다. 한 상으로? 예, 한 상으로 다 처리집니다. 꼬막 한 상이라 여기가 촉촉하게 이렇게 물기가 있어야 싱싱한 꼬막이고 꼬막이 껍데기가 좀 건조하게 말라는 것 같으면 꼬막이 조금 덜 싱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삶는 방법은요? 전라도식은 이렇게 우리가 돌리다가 떴을 찌개 한두 개 이래 뜨면은 다 익은 상태 반숙을 좋아하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익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손질한 꼬막에 양념장 올린 양념 꼬막부터 고소하고 바삭한 꼬막 전에 새콤달콤한 꼬막 무침까지 꼬막 한 상이 뚝딱 차려집니다. 야, 사장님 주방에서 꼬막을 손질하는 거 보니까 야, 꼬막 가위손이에요. 요 손으로 그냥 슉슉슉슉슉 하니까 꼬막 한 상이 그냥 딱 하니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사장님, 이게 꼬막 삶은 거고 꼬막 양념. 네, 그리고 꼬막 무침, 예. 꼬막 전. 예.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 뭐부터 먹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순서나 먹는 순서라든지 방법이 있을까요? 순서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차례지가 있는데 많이 드시면 되지. 일단 그러면 저는 삶은 꼬막, 예, 그걸 바로 먹겠습니다. 저희 엄마하고 안방에서 요거 다 쏘져가지고 기술자시네, 기술자. 아이고, 저도 이 정도를 배웠거든요. 와, 속살이 그냥 야들야들하지 보이십니까? 아, 요거. 와, 딱 이맘때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단맛이 이 꼬막에 숨어진, 예, 단맛 아니겠습니까? 아, 맛있네요, 맛있네요. 꼬막 한 상의 메인이라면 꼬막 비빔밥 아닙니까? 새콤은 그 양념에 또 따로 비결이겠지만 그 달콤함의 중심은 단연코 꼬막이 책임지고 있어요. 와. 꼬막은요,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 헤모글로빈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은 식재료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딱 이맘때 많이 드시면 좋겠죠. 앞으로 계획은 뭐 별 게 있겠습니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귀하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맛 좋고 영양 많은, 예, 요리 제철 꼬막 한 상 드시고 지금 당장 달려 오세요. 아우, 이 냄새지, 이 냄새지. 아, 시골 느낌 딱 고향이 온 느낌 그 자체네. 그나저나 지금 이 시기에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는 시래기 음식이 있다고 제가 한 걸음이 달려왔거든요. 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거 시래기네요. 네. 예,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부산에서 정말 맛있고 특별한 시래기 맛집이 있다고 제가 찾으러 왔거든요. 지금 이 시래기 가지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특별한 시래기 음식 만들러 가요. 자신감 충만한 사장님, 검증을 해봐야죠. 그나저나 이 많은 시래기는 어디서 공수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농사 지어서 이래 잘 말려가지고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지금 음식하려고 들고 오는 길이에요. 야, 직접 그러면 농사 지은 시래기구나. 예. 그 시래기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 주시길래 이렇게 입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전골요. 에? 시래기 전골은 살다 살다 처음 듣는 얘긴데요? 시래기 쇠고기 버섯 전골. 시래기 소고기 버섯 전골이라 식당 안은 벌써 만석. 그렇게 맛있나요?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이제 재배를 해서 하니까 좀 친환경이고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더 좋겠죠 뭐 아무래도. 옛날 저희 할머니가 시래기 끓였던 그 맛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 진짜 일품입니다. 햇살과 바람을 품은 시래기는 전통 방법으로 삶는데요. 이 지금 시래기가 말리는 게 관건이잖아요. 가을에 이렇게 비 와서 저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그늘에서 얼었다 녹았다 그래가지고 말려야 시래기의 그 구수한 맛이 그렇게 잘 나요. 삶은 시래기 숭숭 썰어 양념에 조물조물 버무리고 건강한 식재료로 진하게 끓인 맛국물 준비가 되면 철마 한우와 버섯 시래기까지 시래기 소고기 버섯 전골 완성입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가성비 아닙니까? 야, 그 말로 듣던 시래기 소고기 버섯 전골 한 상이 딱하니 예, 준비가 됐습니다. 그 맛을 봐야죠. 예.
어우, 구수하니 옛날 시골집에서 먹던 예 그 국물 맛이 느껴지네요. 진한 국물 맛을 봤다면 오늘의 주연 시래기를 먹어봐야죠. 약간 아삭아삭함도 있고 부드러우니 딱 씹기가 딱 좋네. 식감이 좋아. 무청 시래기는 비타민, 식이섬유,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식재료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 집에서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정성껏 농사 지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세요. 환한 미소가, 건강한 미소가 그냥 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겨울과 봄 사이 지금 딱 드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 영양 그리고 맛도 최고거든요. 여러분들 서둘러서 빨리빨리 드시러 오세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지금 제철 식재료로 만든 보약한상 즐겨 보세요. 듣기만 해도 절로 흥이 샘솟는 마성의 음악 요들. 웃음 전도사 요들 청각 아니 요들 행님이 대구에 떴다. 잠망진 총사위와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미친 성대 소유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반전 매력까지 본캐와 부캐를 넘나드는 요들 행님의 이중생활 지금 공개합니다. 요들의 달인 요들 행님의 작업 공간이라는 이곳. 그런데 요들은 고사하고 뭔가 진지한 강의가 한창인데. 보다 동기부여가 되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커피를 가르치고 있는 겸임 교수이고요. 글로벌 커피 국제 바리스타 감독관이면서 또 국제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국내 바리스타 및 이제 국제 바리스타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역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즉심 흥부자 모먼트를 감춘 진지하고 진중한 이 모습이 바로 요들 행님의 본캐. 60g 추출을 하겠습니다. 60g 추출하는데 바리스타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전문가인데, 다크로 갔을 때는 그렇다면 제자들은 선생님의 이면을 알고 있을까? 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 듣기 전에는 요들로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보게 돼가지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요들송 나오는 거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팬입니다. 말 나온 김에 제자들 앞에서 슬쩍 오픈해 보이는 부캐의 모습. 아, 이거 보셨군요 또. 네. 한번 제가 부끄러워서 어떡해요. 제가 요들을 요들 시간에 한 커피 시간인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한번 해보세요. 못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요레리로레리로.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네, 그냥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혀가 꼬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꼬이신 것 같습니다. 술을 마셨나? 지금 자체가 꼬여 있어요 좀. 차분한 본캐는 잠시 안녕하시고 내면에 봉인해뒀던 그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볼 시간. 안녕하세요. 요들 행님. 요레이리오레이리오레이리오레이리. 가수 동진입니다. 무대를 지배하는 귀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대한민국 요들계를 접수한 해피바이러스. 마주한 사람들의 간증이 끊이질 않는 요들링의 본좌 요들 행님.
원래는 내성적이었는데요. 요들송을 하면서 흥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들송을 부르면 저도 모르게 막 신나서 부르는 거예요. 요들은 한마디로 행복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 요들은 행복이다. 목동들이 가축을 치며 불렀다는 알프스의 전통 민요 요들. 요들레 히우.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중독적인 창법으로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장르다. 제가 처음 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토요일 날 김홍철과 친구들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요들에게 흠뻑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동네마다 다니면서 서점하고 레코드 가게 다니면서 일주일 만에 겨우 그러니까 책 한 권, 그 당시엔 테이프였거든요. 네, 테이프 하나를 구해서 하루 종일 저녁부터 따라했는데요. 이제 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야 이놈아 왜 오늘 하루 종일 울고 그러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우는 것처럼 연습을 했구나. 독학으로 갈고 닦은 요들 실력 어디 한번 제대로 감상해 볼까요? 기쁨과 행보로 충만한 나의 인생길. 마음속에 슬픈 걱정 둘 곳이 없어. 내 인생은 나의 것 행운 깃드니 즐거움과 안락함이 함께하리라. 오라라이리오 우리에이리오 우리에이리오 우리에이리 이야라라오또 오라라오또 오라라오리뚜리 오라라이리오 우리에이리오 우리에이리오 우리에이리 이야라라오또 오라라오또 알로이. 연습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 되죠. 뭐 저 정도 하려면 상당한 어떤 그 노력과 그리고 타고나야죠. 재수없나요? 네. 근데 연습하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근데 연습을 많이 해야죠. 타고나신 분들은 조금 작게 하더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요들 행님 따라잡기 과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요들 경력 6개월 차. 틈틈이 요들을 배우고 있다는 요들 새내기 김혜경 씨와 함께하는 시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요들은 호기심. 어릴 때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리틀 엔젤스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요들송 할 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어 하고 이제 나이 들어가는 이제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해서 요들송을 배우게 됐어요. 기초 발성 초보자 1번, 입장에서 요들 어디 한번 경험해 볼까? 자, 준비하시고 포인트는 가슴이죠. 가슴 소리. 요들의 기본은 단단한 저음인 가슴 소리 진흉성과 높은 가성인 머리 소리 가두성. 이렇게 흉성과 가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이 과정에서 노래를 끊이지 않고 부르기 위해서 흉복식 호흡을 사용한다. 이 과정을 편안하게 할 수 있기까지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며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요들 할 수 있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내려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숨 차죠. 조금 느리게 해가지고 예. 부르면 재밌어요. 즐겁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 산에 이렇게 한 번씩 등산을 가거나 뭐 이럴 때 요들송을 연습한다고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막 좀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신기한 듯이 보고 하니까 저도 신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번씩 안 되는 음이지만 해보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박치라서 반주 있으면 잘 못 하는데 혼자 부를 때는 제 멋대로 잘 부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뒤엔 요들 잠시 감상해 볼까요? 새빨간 날빛 로제 잎을 먹고 피어 있는 곳 오늘이요 오늘이리 오늘이요 오늘이리 오늘이요 오늘이리 아니라 제가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요들송을 옆에서 같이 부르면 그분 입꼬리가 올라가서 즐거워지세요. 그래서 요들송은 아이들이 해도 좋고 어른들이 해도 좋고 해서 좋은데 이 요들송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지고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짜릿한 첫 만남으로부터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요들 행님의 요들 사랑. 그에게 요들은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닌 삶의 전환점이자 인생의 동반자이다.
love nobody under the sun. 애착이 둘 다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봤을 때는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커피가 70이라고 하고 또 요들에서 봤을 때는 요들이 70이라고 하는데 50대 50으로 이 요들 부분도 상당히 많이 애착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 학생들에게 커피도 아주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가르칠 것이고 또 요들도 들려주고 해서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습니다. 그윽한 커피향으로 한 번, 신나는 요들링으로 또 한 번. 세상에 무한한 행복을 전하는 요들 행님 박상철 씨. 본캐와 부캐 사이를 오가는 그의 즐거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요들 즐겨보세요. 요레디 요레디 요레디. 얘들아 놀자. 얘들아 같이 놀자. 어딨니? 아, 근데 애들이 다 어디 갔지? 내 친구들 어딨지? 날씨가 추워서 다들 집에만 있나? 아, 거기 가면 있을 수도 있겠다. 집에만 있기엔 너무 심심하다고요? 그럼 책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유리공예 체험도 하면서 신나게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삼척 그림책나라. 바로 이곳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얘들 안녕? 안녕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들의 친구가 되러 온 호준이야. 맞아, 내 친구야. 어, 친구 하는 거야? 내 오, 친구인데. 어, 친구야? 이렇게 빨리 친구를 사귈 수 있나? 그럼 내가 재밌게 놀면서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볼게.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었어? 얘가 자꾸 어, 이거 뭐야? 아니 그냥 웃기만 한다고? 알고 보면 이곳에선 체험할 것도 둘러봐야 할 것도 정말 많습니다. 오, 와 이거 무슨 동화야 이거는? 사탕괴물. 사탕괴물? 여기 지금 이빨 다 빠지고. 아 이빨 다 빠지고 있고, 이거 이빨이 빠지고 있네 여기 지금 진짜. 우리 위로도 한번 올라가 볼까 이제 그러면은? 위로 가보죠 위로. 자, 여기는. 여기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얘들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림 말 그대로 그림책 나라예요. 네. 보통 책이 평면으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책을 좀 더 우리 어른도 애들도 좀 저기 책과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놨죠.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한번 제대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해지. 아! 어이, 조심해. 조심해. 어디 갔어, 애들? 응? 어, 찾았다! 찾았다! 역시 아이들은 몸을 쓰면서 놀아야죠. 오, 여기도 통로. 아이고, 얘들아, 같이 가! 아, 이렇게 나와서 노니까 어때? 재밌어요. 그럼 집에서 뭐하고 놀아? 집에서? 응. 누나, 우리 뭐하지? 싸우지. 아, 그치, 싸우지! 누가 먼저 놀리는 거야, 보통? 아, 누가 먼저 놀리는 것 같아? 둘 다. 둘 다? 둘 다. 명쾌한 대답 나왔다. 명쾌한 대답. 그림책 나라에선 놀릴 일도 다툴 일도 없다고요. 그럼 그림책을 읽는 동안 잠시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바로 옆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우리 친구는? 태연이 뭐 좋아? 바다요. 바다? 바다가 좋아.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이들 책이랑 친해지기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놀 것도 많고. 아니 이렇게 와서 아이들 데리고 오면 어떤 게 좋으세요? 요즘에 애들 그 책 육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호기심도 주고 책에 대한 관심도 주고 하는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선생님 계신다. 자 이번에 찾은 곳은 선생님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아 여기는 타바복이라든가 그림 색칠놀이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색칠놀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오. 좋아. 지금부터 시작. 누가 잘했나 보자. 이따가 알겠지? 내가 제일 잘할 건데.
아이들은 금방 색칠놀이에 빠졌네요. 우리 어른들하고 어린이들 차이점이 보면은 우리 어른들은 정해진 대로만 꼭 색칠을 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고정관념이 바뀌셔서 그러시는데 우리 여기 사과도 많이 그려줬고요. 보면은 이게 잔디도 표현해줬고 풀도 표현해줬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릴수록 이게 창의력이 많이 생기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는 대로 놔뒀으면 좋겠고 제가 그게 제일 바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실내 놀이터에서 놀아봤는데요. 뭐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색칠 공부까지 완료했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실내 놀이터에 나와서 함께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 그림책 나라로 놀러오세요.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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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자, 다음으로 찾은 곳은 근처에 자리한 한 유리공예 체험관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쪽은 유리공예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종류는 한 세 가지 정도 되고요. 네. 램프 워킹, 글라스 샌딩, 그다음 퓨징 접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럼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예. 아이들이 보통 어떤 체험을 가장 재밌어 하나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리를 제일 많이 접목을 이제 많이 만져봐야 되니까요. 램프 워킹이라는 체험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유리를 녹여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예. 램프워킹은 다양한 색상의 유리로 여러 가지 모양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스를 켜고 살짝 붙었죠. 오, 예쁘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네. 산소를 이게 바로 램프워킹에 쓰이는 램프인데요. 1500도에서 1800도까지 열이 올라가지만 위험하진 않습니다. 1대1 체험을 진행하기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강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다른 것보다 이 안에 불 안에 들어간 이 유리가 너무 예쁜데 그쵸? 이거를 정말 작업을 실제로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밖에서 보면 잘 못 보이고 그리고 와 작품 만들어진 거 완성. 아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만들어져.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사실 이게 네. 처음 할 때는 이거 생각보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막상 해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재밌네요. 예. 이 안에 빠져들게 돼요. 네,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체험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아니 뒤에서 계속 우와 우와 하면서 보고 있던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여기? 오늘 유리공예 하러 왔어요. 유리공예. 유리공예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제 우리 예슬이 해볼 거래요 이거. 네? 기대돼요? 저희 또 가족분들께서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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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거 해본 적은 있어요 우리 친구는 그러면?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어떤 걸 만들고 싶어요? 구슬 같은 구슬? 그 동글동글한 거를 네. 한번 무늬 같은 거 넣어서 우선 목걸이. 뒤로 돌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 체험이 시작되는데요. 차근차근 알려주는 강사를 따라 램프와 유리막대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불도 조금 무섭고 팔도 살짝 아프지만 점차 그 모양이 완성돼가는 유리공예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우와! 세상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유리공예 작품 완성. 아니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아니, 너무 원래 쉬운 줄 알았는데 네. 그 졸업 작품 같은 걸 하는데 이런 것도 해도 아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실제로 이게 해보니까 다른 친구들이나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네. 아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액세서리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더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예슬아. 네. 해보니까 어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래. 근데 너무 잘하더라. 응? 예슬이 잘하던데? 근데 저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겸손까지 하네. 저는 난 내가 다 했다 그랬거든. 예슬이가 나중에 또 해보고 싶어? 네. 아 그럼 다음에는 더 예쁜 거 만들어보자, 알겠지? 네. 아 좋아요. 집에서만 놀기 심심하다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실내 놀이터에서 우리 함께 만나는 건 어떨까요?
정성으로 맛있게 끓여낸 한 끼. 고단한 청춘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든든한 김치찌개 한 그릇. 싸고 맛있고 밥도둑입니다. 네 명이서 먹었는데 얼마 안 나와가지고 너무 맛있었어요. 가성비, 가심비 다 잡은 김치찌개 지금 맛보실까요? 제주시 원도심에 최근 특별한 가게가 생겼습니다. 문을 열기 전 준비가 한창인데요. 육수를 끓이고 온갖 채소와 밑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문을 연 지 한 달 남짓 된 따끈따끈한 식당.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저희 인하로 사회적 협동조합과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이 작년 여름부터 교류를 하였습니다. 교류 과정에서 청년들이 길을 살려줘야겠다라는데 동의하고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 청년들이 밥을 편안히 먹을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드려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청년문간 밥상 4호점을 제주도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밥상 문간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 문을 열었는데요. 청년들을 응원하고 밥 한 끼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단돈 3,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청년의 고독사라는 안타까운 이제 그 일을 접하게 되면서 아 그래 우선 우리 청년들이 밥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식당을 열게 되었고요. 몇 년 전에 그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그 청년분이 굶주림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시었던 한 수녀님께서 청년들 중에서도 식사를 잘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처음 자각하시고 그렇다면 청년들이 부담 없이 마음껏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서 좀 운영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는 데 공감이 되어서 저희 신부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드디어 11시 오픈!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김치찌개에 다양하게 부재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면 사이랑 스팸 하나 추가해가지고 17,000원.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거의 없어가지고 도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이 바빠질 차례입니다. 돼지고기는 아낌없이 넣어주고요. 어묵과 두부 등 부재료도 푸짐하게 넣어주시네요. 남는 게 있으실까요? 미리 맛있게 볶아둔 김치와 육수를 넣어주고 팔팔 끓여주면 청년 밥상 문간표 김치찌개 완성! 주방을 포함해 직원이 두 분이다 보니 대부분 매장은 셀프로 운영이 됩니다. 그나저나 김치찌개 맛은 어떠세요? 가격이 저렴해서 혹시나 했는데 다들 맛있게 드시는 것 같죠? 진짜 잔데도 이거 9,000원 만 원하거든요. 진짜 가슴이 좋은 것 같아요. 맛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예. 저도 많이 먹는 편인데 한 끼 식사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반찬은 셀프. 직접 조리한 달걀 후라이도 인기 만점이고요. 무엇보다 돌아서면 배고픈 청년들을 위해 밥은 무한 리필입니다. 네, 6년 전에 식당을 시작할 때는 원가가 3,000원보다는 낮았지만 지금은 이제 3,000원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식당을 열었던 게 아니라 저희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는 이제 여러 후원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일반 식당들도 문을 닫는 요즘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후원자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쌀이나 김치 등 다양한 식재료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직접 돈을 기부하거나 정성을 더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누구나 다 동참이 가능하시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기가 살아서 더욱 열심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봉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식당에 오셔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식당 운영하는 데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기라 직원도 자원봉사자도 많지 않아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한 끼에 더 많은 마음이 모아지길 바라봅니다. 네, 바쁠 때는 정신이 없지만 네, 그래도 청년들을 위해서 소중한 한 끼가 되니까요.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1시부터 오후 3시, 딱 하루 4시간 운영되는 청년 밥상 문간 식당. 짧고 분주한 시간이 어느새 지나갔네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준다면 좀 더 길게 오래 운영될 수 있겠죠? 서울에 있는 1, 2, 3호점 같은 경우에는 낮 장사하고 저녁 장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4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지 채 한 달밖에 안 됐고요. 앞으로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상황을 보면서 저녁 장사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밥심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단돈 3,000원. 정성으로 끓여낸 따뜻한 한 끼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서울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생기는 날까지 청년 밥상 문간 응원합니다.